최고의 한류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팝스타죠. 하지원 씨를 광고 촬영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자수고탄 한복 차림부터 귀여운 산타변 씨까지 다양한 하지원 씨 매력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지원 씨를 오늘 특별히 소개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착하다, 사랑스럽다, 몸짱이다, 귀엽다 이런 수식어 너무 많으니까 선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지원 씨는? 네? 어떻게 불러줄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완벽한 여자 하지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완벽한 하지원 씨 추석 선물도 미리 챙겼는데요. 아주 기뻐하는 표정이죠? 오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오늘 광고 촬영하러 왔어요. 어떤 광고죠? 아니요. 아우. 오. 오피리리. 오피리리. 오피. 촬영하러 왔어요. 자, 호로핀이라는 타이틀에 이어서 요즘 CF핀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하지원 씨. 손으로 하트 모양까지 만들어가면서 촬영에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소풍으로 등장한 과일 바구니가 무거웠던지 예, 살짝 힘들어 보입니다. 요즘 또 그런 게 유행이에요. 인터넷 사이트에 경매를 올리고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하지원 씨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올린다, 그럼 어떤 걸 올릴 것 같아요? 아, 저는 예.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수공으로 만든 가방인데요. 예. 뭐 저희 엄마나 언니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경매에 올리려고. 가방 말고 굉장히 특이한 상품을 올린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특이한 상품? 네, 하지원 씨만의. 하지원 씨와의 하루의 여행, 뭐 한 번의 영화 관람, 영화 특근, 하지원 씨의 밥 한 끼 이러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딱 뭐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자, 하지원 씨가 추천하는 가을 소품들 잠시 구경해 보죠. 가방에 이어서 초록색 구두까지 하지원 씨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